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몸 전체 체온을 높여주고 면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악어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it. 가슴이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단단하게 고정하며 어깨 긴장감이 들지 않도록 또는 무릎과 발가락이 벌어지지 않도록 뒤꿈치와 발가락을 붙이신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하체에 동시에 힘을 주면서 올라오고 몸 전체 근육에 힘을 주기 때문에 체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때 가슴을 조금 더 들어 올리고 위를 편안하게 바라보며 호흡을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내쉬는 숨에 상하체가 동시에 천천히 내려가고 양손에 깍지 낀 손을 풀면서 편안하게 자리에 눕습니다. 이 동작을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상하체 복부에 힘을 주면서 마시는 숨에 천천히 들어올리세요. 혼자 운동하기 재미없으신 분, 날씨가 추워진 상태에서 체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자, 헤엄을 치듯이 두 다리를 동동동동 왔다 갔다 3회를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뒤태까지 예쁘게 만들어주고요. 셋, 천천히 내쉬는 숨에 상하체가 내려가며 두 손과 긴장감을 풀면서 자리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뒤태까지 예뻐질 수 있는 악어 자세를 오늘 배워보았는데요. 집에서도 한번 꾸준하게 따라해보세요. 지금까지 요가 강사 김희경이었습니다.